선생님, 제가 임신한 후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 흉터가 생기는데 그 흉터를 켈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흉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흉살, 켈로이드가 대체 뭔지 초기과 전문의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흉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 없어요? 네이버에 흉살 치면 엄청 나오는데? 흉터. 흉터예요? 그냥 스카 영어로. 그렇죠. 근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 흉터는 이렇게 생겨서 그냥 평평하게 좀 아문 거. 흉살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그게 비후성 반응이에요. 딱딱한 흉터가 훨씬 튀어나오는 거 비후성 반응. 비후성 반응. 하이퍼트로픽 스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켈로이드는 엉뚱한 자리에 크게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귀를 뚫어서 여기가 요만큼 부풀어오는 거는 비후성 반응. 네. 근데 요만큼 뚫었는데 그 옆에까지 이렇게 거의 암처럼 자라는 켈로이드인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단어는 아니지만 켈로이드가 조금 제일 심한 형태라고 보고 흉터는 그냥 저희가 상처 회복 단계에서 약간 보기 싫은 정도. 비후성 반응은 조금 더 심하게 올라온 거, 켈로이드는 걔보다 더 비자하게 나오는 거를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세 가지는 다 생기는 원인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처가 회복되는 주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 어떤 세포, 섬유아세포가 많이 증식을 하고 염증이 일어나고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오래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얘가 아 나는 지금 상처 회복 중이야 계속 자기 혼자 생각하고 단단하게 계속 만들어나는 비후성 반응인 거고 켈로이드는 여기만 상처 회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옆에 가서 엉뚱한 데 섬유화세포가 가서 계속 증식을 하는 켈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 켈로이드나 그 비후성 반응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왠지 연약한 피부에 잘 생길 것 같은데? 턱 라인. 턱라인요? 턱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그렇게 이쪽이 잘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귀. 귀는 단순한 비후성 반응이 아니라 켈로이드로 생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켈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보다 너무너무 이상하게 부풀어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귀 뚫는 건 어떻게 해요? 정말 요만한 1mm도 안 되는 구멍들이 여기는 이만큼 부풀어오르니까 걔는 켈로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복부도 많이 생기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렇게 텐션이 많이 걸리는 배, 당기는 힘들이 많은 곳. 네, 이게 흉터는 왠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는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게 되게 불편해요. 미용상으로도 많이 불편하지만 가려워요. 가렵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급하게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스테로이드를 그 병변 내 주입을 해요.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줘서 얘를 꺼트려요.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예요? 피부 위축이 생기죠. 이때는 그 위축이라는 효과를 좀더 강하게 해서 더 가라앉게 하고 가려운 증상들을 완화하는 효과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미 생긴 거를 저희가 치료한다고 보면 그 전에 위에서 눌러주면 이거 튀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실리콘 재질에 연고들을 발라서 눌러주는 거예요. 흉터겔은 그런 실리콘 베이스이기 때문에 얇게 막을 형성시켜서 테이프처럼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바를 그렇구나. 땐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려야겠죠. 굳을 굳어서 때까지. 하나의 막이 형성이 돼서 튀어오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보통 수술하고 나면 선생님이 이거 흉터 예방하는 연고예요 주시는 건 대부분의 그런 계열인 거고요. 실리콘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후성 반응이 생기려면 혈관이 되게 많이 확장돼서 시뻘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사를 놓으면서 또 하나 열심히 하는 게 혈관 레이저를 같이 쳐요. 이제 혈관 자체를 공급을 막아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는 혈관 레이저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다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프락셔널 레이저를 약하게 치고 혈관 레이저랑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을 세 개를 복합적으로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리콘으로 만으로도 못 막을 수 있죠. 그럼 듀오덕 같은 강한 걸로 붙여놓기도 하죠. 그러면 켈로이드도 똑같아요? 켈로이드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거의 그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수술적으로 다시 떼내요. 그거를 그 그냥. 전체를. 그러고 나서 다시 상처 회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수술들에 의해서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고 여기는 민간요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바르면 좋다더라라는 것들은 다 차지하고 어떤 그 병인에 입각한 치료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